오늘은 이게 사실 만든 지는 한 2년 전 자료긴 한데, 다시 한번 봤는데도 뭐 지금도, 네, 오라클이 뭔지, 뭐 DID를 뭔지를 좀 알기에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붙여가지고 갖고 왔고요. 네, 주제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지고 진짜 계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뭐 알아야 될 기술들이 무엇인지, 뭐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뭐 일단 뭐 다양하게 좀 정의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그 사전적인 의미, 위키백과에 있는 그냥 의미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반으로 금융거래나 부동산 계약이나 뭐 공증 등의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실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가 실제 계약의 역할과 뭐 동일한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하고 있어서, 그럼 진짜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집을 사거나 뭐 전세 계약을 하거나 월세 계약을 하거나 이런 종류의 부동산 계약을 진짜로 할수 있을까? 그걸 할수 있으려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무엇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할것 같고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지고 할수 있는 것들을 이제 높이기 위한 기술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기술들 중에서 블록체인의 오라클 문제가 무엇이고,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DID라고 부르는 이제 탈중앙 식별자가 무엇인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약간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좀 섞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지 않는 건, 스마트 컨트랙트로 진짜 부동산 계약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실질적인 이야기 같은 건안할 생각이고요. 사실 못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상세한 프로토콜이나 뭐 프로그래밍이나 뭐 무슨 보안과 관련된 뭐 이런 얘기들은 약간, 오늘 설명드릴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제 원래 제일 처음 나온 블록체인, 이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만 있던 시절에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용어 자체도 없었는데, 이제 비트코인에도 어떤 일종의 작은 코드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다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처럼 이제 활용할 수 있었는데, 그때 할수 있었던 일은 이제 거의 이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멀티시그 정도가 이제 거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원래 어떤 주소의 주인이 한 명만 이제 존재하던 거 대신에 뭐세명 중에 두 명이 서명해야 여기에 있는 비트코인을 보낼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종류의 이제 기능만 이제 할수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이제 용어를 이제 만들어낸 플랫폼인데, 이더리움이 이제 나오면서 다양한 것들을 할수 있게 됐는데, 그것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펀지블 토큰, 뭐 NFT,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스마트 컨트랙트로 만들게 되는 대표적인 어떤 기능들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로 그럼 할수 있는 것들로 보면, 뭐 토큰, 펀지블 토큰이나 뭐 NFT나 그런 토큰을 뭐 발행한다거나, 아니면 덱스 같은 탈중앙 거래소를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로 만들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게임 같은 것들도 있고, 아니면 뭐 덱스를 포함한 어떤 탈중앙 금융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현재도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로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중에 요건 이제 가장 스마트 컨트랙트로 하는 것 중에 좀 가장 단순한 예시인데, 이게 이제 메이커다오의 모델이에요. 이제 메이커다오는 내가 이제 뭐 다이라고 불리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1 다이는 이렇게 1 US 달러하고 이제 같은 가치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 토큰이고, 이제 요 메이커다오는 이제 볼트라고 부르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어서 이게 대출을 해주는 은행의 역할을 이제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제가 있는데 나는 100달러를 대출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더리움을 가지고 담보로 맡겨놓고, 그 담보를 가지고 이제 그 실제로 다이로 대출을 받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는 신용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담보를 이제 약간 과담보하는, 그래서 다이 같은 이제 메이커다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대출받고 싶은 게뭐
100달러였다. 그러면 담보 가치가 150달러 이상이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조건들이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만약에 1리터가 지금 150달러였다면 이제 1리터를 담보로 맡겨놓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100달러를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죠. 그런 시스템을 만들 때 보통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그런 기관들이 하게 되는데 요걸 대신해주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제 있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요런 걸 이제 만들려고 보면 1이더가 지금 몇 달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이더가 몇 달러인지는 블록체인 위에는 이제 정보가 없는 거예요. 밖에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1이더가 현재 얼마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정보들인데 이런 정보들을 블록체인 안에서 이제 갖고 와야 되는 이제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된 게 이제 오라클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라클이라고 하면 뭐 여기는 IT에 계신 분들이 많이 안 계시다 봐도 뭔지 모르실 수 있지만 네, 오라클이라는 큰뭐 데이터베이스하고 뭐 자바도 이제 지금은 하죠. 회사인데 뭐 이런 오라클은 아니고 약간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라클이 원래 그 신탁이잖아요. 신탁을 해주는 그 사람을 오라클이라고 하던가 뭐 그런 거와 약간 관련이 있는 뜻으로 만들어진 단어인 것 같아요. 그 블록체인에서 이제 오라클 문제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블록체인 밖에 있는 데이터를 뭐 예를 들면 이더리움의 가격 같은 그런 데이터죠. 그걸 어떻게 블록체인 안으로 갖고 오는데 그 값이 이제 믿을 수 있게 어떻게 하면 그걸 믿을 수 있게 가지고 올 것인가를 이제 풀어야 되는 게 이제 오라클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거죠. 저하고 누군가하고 이제 내기를 해요. 내일 비가 오면, 써니가 약간 못하네요. 내일 비가 오면 내가 저 사람한테 뭐 10달러를 주고 내일 뭐 해가 뜨면 내가 10달러를 받는 뭐 이런 내기를 한다고 쳐보죠. 그걸 블록체인으로 이제 내기를 한다고 쳐보면 저하고 이제 상대방 제 친구하고 둘이서 10달러씩을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에 예치를 해놔요. 그러고 이제 내일이 되면 그 내일 날씨를 보고 이게 비가 맞았으면 이제 뭐 저한테 그 묶음 돈 20달러를 해가 떴으면 뭐 친구한테 주고 뭐 이렇게 되는 뭐 이런 컨트랙트를 짤수 있죠. 그러면 이 컨트랙트 안에서는 이제 지금 비가 왔는지 해가 떴는지를 알기 위해서 밖에 있는 정보들을 이제 갖고 올수 있죠. 뭐 예를 들면 구글의 뭐 서울 날씨를 이제 갖고 와서 그 컨트랙트에 집어넣어 주면 그거의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뭐 B한테 준다든지 친구한테 준다든지 뭐 이런 걸할수 있는 종류의 이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건 지금은 이제 얘는 베타 서비스로 했다가 지금은 이제 더안 하는 서비스이긴 한데 이해하기가 약간 좋은 이제 예시여서 그냥 냅뒀는데요. 요건 이제 예전에 보험 이제 악사 보험 회사에서 베타로 한번 만들어본 서비스예요. 그래서 얘는 그 이제 항공권이 비행기가 뭐 연착되거나 아니면 결항이 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본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보험을 들어요. 보험을 들때뭐 코인을 넣고 보험을 들겠죠. 보험을 들어놓고 내 비행기 번호를 적어놔요. 항공 편명하고 뭐 날짜 뭐 이런 것들을 적어놔요. 그런 다음에 그때 실제로 갔는데 그 비행기가 이제 뭐 결항이 됐어. 그래서 나는 좀 출장을 못 갔다든지 그러면 이제 피해가 발생할 텐데 그런 피해를 이제 보상해 주는 걸 이제 블록체인에 이제 코인으로 보상해 주는 뭐 이런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비행기가 결항했는지 아니면 잘 출발했는지 이런 정보가 필요할 테고 이제 그럴 때에도 이제 밖에서 있는 그 비행기의 그런 정보들을 블록체인으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에도 이제 오라클이 쓰이는 어떤 일종의 예시 같은 파일럿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라클 좀 제너럴하게 보면 어찌됐던 이제 블록체인 위에는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고 이제 오라클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지갑을 가지고 뭐 어떤 그 이제 토큰을 전송한다든지 아니면 그 컨트랙트의 어떤 기능들을 이제 호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만 할수 있었는데
이제 요런 정보, 뭐 날씨가 됐던, 비행 정보가 됐던, 뭐 어떤 가격이 됐던, 뭐 이런 정보들을 이제 블록체인 안으로 가져올 수 있으면 할수 있는 것들이 이제 확실히 더 달라져 있는 거죠. 할수 있는 것들이 이제 더 활용성 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오라클 이제 문제가 이제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 뭐 이런 이유가 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가장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중앙화된 어떤 오라클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화됐다는 건 어떤 그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오라클 사업하는 사업 서비스 사업자가 있고 그 사업자를 일단 무조건 믿는 거죠. 그래서 걔가 갖다 주는 건 일단 믿을 수 있어. 그걸 믿고 이제 컨트랙트를 실행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제 이게 가장 심플하게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근데 뭐 이게 완전한 솔루션은 아니죠, 사실은. 이게 중앙화된 어떤 솔루션이라는 게. 그래서 얘도 역시 이제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이제 오라클을 이제 연구하고 있어요. 이게 이거 요걸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체인링크이고 체인링크의 이제 모델도 이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오라클도 이제 오라클의 노드들을 이제 여러 개 갖다 놓고 각각의 노드들이 그 자신들이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정보들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 값들을 가지고 뭐 어떤 것들은 뭐 평균을 내는 게뭐 좋을 수도 있고 어떤 건 끝에 있는 값을 빼고 뭐 중간 값을 뭐 취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어떤 그동안 히스토리를 봤더니 어떤 노드가 제대로 된 데이터를 뭐더 많이 줬어. 뭐 요런 노드에게 더 가중치를 준다든지 뭐 요런 것들을 약간 게임 이론을 좀 적용해서 이제 풀수 있는 오라클 문제를 이제 풀려고 하는 이제 요런 이제 시도들도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요런 거 말고 어떤 특정한 하드웨어 기기를 써서 이제 비슷한 문제를 좀 이제 그 탈중앙화로 가기에는 이제 비용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약간 중간 단계로 뭐 써보자 뭐 이런 이제 시도들도 있고 요것도 그 체인링크가 이제 연구했던 뭐 이런 주제긴 한데 그래서 T라는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T라는 기술은 어떤 하드웨어 하나에 우리는 뭐 핸드폰을 썼다 그럼 안드로이드만 올라가 있잖아요. 아니면 아이폰을 썼다 그럼 iOS만 올라가 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는 거죠.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이고 하나는 정말 보안만 담당하는 환경이고 이제 이렇게 나누는 컨셉의 이제 기술이 있는데 이걸 보통 이제 칩을 디자인하는 칩 매뉴팩처러들이 보통 되나요? 그래서 PC로 치면 인텔도 이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모바일로 치면 이제 ARM도 이제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오라클 문제를 풀어보자, 뭐 이런 이제 연구들도 있었고, 이제 얘 컨셉은 뭐냐면, 그 T 안에 어떤 키를 심어 놓고, 그 키는 밖에서 누가 변조할 수 없다는 걸 그냥 가정해요. 그럴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웹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그 데이터를 갖고 올 때는 보통 그 이제 TLS라고 부르는 이제 인터넷끼리 이제 통신을 할때 이제 암호화를 하는데 그 암호화를 저 T 안에서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T 안에서 데이터를 줘야 되는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그 T 안에 있는 키로 서명을 해서 이제 오라클에 보내줘요. 그러면 이제 오라클 입장에서는 아 얘가 T에서 이제 서명되어 온 이제 데이터니까 그걸 뭐 믿을 수 있겠어? 뭐 이런 컨셉으로 하는 이제 요건 이제 그 탈중앙화로 이제 다 구현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뭐 이런 고치법인 것 같고 뭐 이런 방식들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복잡하긴 한데 어찌됐든 이제 오라클이라는 건 블록체인의 이제 외부 데이터를 이제 잘 어떻게 하면 잘 갖고 올 것이냐 하는 이제 문제를 푸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한 이제 다양한 보안 기술을 활용하고 있더라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얘가 이제 여전히 풀어야 될 문제들이 좀 있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탈중앙으로 가려면 각각의 노드들이 어찌됐든 내 데이터를 집어넣기 위해서 트랜잭션을 발생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노드들이 이제 발생시키는 트랜잭션 별로 뭐 예를 가격 데이터다. 가격 데이터를
하루에 한 번만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가격을 계속 넣어줘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비용을 내야 되는 거죠. 높은 수수료의 문제라든지, 그럼 예를 들면 가격, 뭐, 그 코인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기밀 데이터는 아니고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이긴 한데, 예를 들면 뭐 내가 갖고 있는 내 통장 잔고를 가지고 내 신용평가를 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뭐 이런 이제 유즈 케이스를 쓰고 싶다 그러면 그런 건 사실 공개되면 안 되는 데이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문제들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고, 오라클은 데이터를 잘 줬는데 데이터 소스가 이상한 거죠. 뭐 예를 들면 날씨 정보를 네이버에서 갖고 왔는데 네이버 날씨가 맞는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없는 뭐 기상청 의 데이터가 진짜 맞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걸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그래서 데이터 소스를 그냥 뭐 변조해 버리면 그러면 실제로 그 데이터 그 받아온 정보에 의존하는 어떤 서비스나 시스템이 깨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고 현재는 거의 대부분 웹에서 이제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들 위주로 좀 연구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그 오라클을 많이 보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도 사실 데이터들은 많이 있죠.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자동차에서 뭐 나오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고가 나면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떤 보험을 해주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동작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하려면 이제 더 이제 풀어야 될 문제들은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돌아와서 부동산 계약 얘기를 이제 다시 해보면, 요게 이제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저희가 많이 보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죠.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들은 뭐 어떤 계좌번호 같은 것도 있고,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계약은 뭐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아니면 요 지금 거래하려고 하는 어떤 그 부동산 자체에 이제 등기부 등본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아래쪽에는 이제 뭐 이제 계좌번호 같은 걸 넣게 되는데 이 계좌번호가 실제 상대방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진짜 어떤 뭐 신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부동산을 이제 중개해주는 자의 이제 뭐 신용은 어떤지 정말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약할 때 나오는 이슈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위쪽에 보면 뭐 계좌번호 같은 경우를 그냥 뭐 깊게 고민 안 하고 치환해 보면 어떤 블록체인에선 지갑 주소가 사실 계좌번호의 역할을 할수 있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뭐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오라클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사실 갖고 올수 있는 것 같고, 계약 시작이 언제고 종료가 언제, 이런 것들은 뭐 오라클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그 블록체인 안에 있는 뭐 블록 넘버를 통해서든 뭐 그런 것들로 좀 알아올 수 있을 것 같고,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는 사실 온체인으로도 뭐 NFT를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질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 현재 뭐 등기부 등본들은 사실 뭐다 온체인이 있지는 않으니까 뭐 오라클을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실제로 계약하는 상대방도 사실 믿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기술이 있는데 그럼 이제 그게 이제 DID가 이제 그런 기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DID를 살짝 살펴보면 이게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제 신분증이죠, 이제 여권인데. 여권과 같은 신분증에 있는 정보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뭐 일련번호가 있죠. 그 각각 사람들이 발행받은 여권의 이제 고유번호가 있고, 그리고 어떤 제약사항이 있어. 얘는 언제까지 만료가 된다. 언제 발급했고, 언제까지만 쓸수 있어. 그 기간에는, 그 이후에는 뭐못 써. 그리고 이걸 발행한 국가, 이건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거다. 뭐 이런 종류의 발행한 국가가 있고, 그리고 이 신분증의 타입이 있어요. 그냥 여권일 수도 있고, 전자여권일 수도 있고, 뭐 운전면허일 수도 있고, 사원증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신분증의 종류가 있죠. 그리고 신분증의 종류들별로 부가 정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운전면허증이라면 이 운전면허증은 일종 보통이다. 뭐
특수 면허다, 이종이다, 뭐 이런 종류의 정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개인 신상 정보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뭐 사진도 있고, 뭐 이름, 주민등록번호, 개인 식별번호 같은 것들이 좀 있고, 이제 추가로 이 신분증이 진짜인지 아닌지, 진본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홀로그램도 있고, 아니면 뭐 전자여권 같은 경우는 안에 어떤 보안칩을 넣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신분증 가지고 이제 뭘 증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내가 이제 여권을 내면서 하는 거는 한국 정부가 이게 내가 앞에 여권이라면 펭수라는 걸 증명해 줬다. 그러면서 이 여권을 내밀면서 이게 그 증거니까 확인해 보면 돼. 뭐 이런 게 이제 신분증 가지고 이제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벌이는 일이잖아요. 요걸 이제 이제 디지털로 옮길 때 그런 이제 비슷한 용어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한국 정부가 증명해줬잖아요. 그걸 발급해준. 그래서 한국 정부는 어떤 이런 신분증의 발급자가 되죠. 그리고 나는 이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홀더가 돼요. 보유자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신분증을 가지고 이제 증명하고자 하는 것, 내가 행수다, 뭐 이런 증명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생기죠. 그건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그걸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클레임이라고 이제 그런 용어를 쓰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제출하죠. 뭔가를 제출해요. 신분증은 신분증 자체를 제출하죠. 내가 제출하는 거, 그 제출하는 거, 그 전에 이제 한국 정부가 내가 펭수라는 걸 증명해줬다는 어떤 증서가 있죠. 그 증서를 이제 DID에서는 Verifiable Credential, VCA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라고 이제 부르고, 이제 내가 제출하는 것들이 있죠. 여기서는 이제 증명해준 그 증서, 신분증 자체를 제출하지만 보통은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제 그 뭔가 클레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제출하는 걸 Verifiable Present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확인하는 상대편이 있죠. 상대편이 경찰이었다면 경찰이 이제 검증자 베리파이어가 되겠죠. 이런 용어들이 이제 DID에 이제 활용되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DID를 가지고 실제 해결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뭐 공항에 갔을 때를 뭐 해결하려고 하는 건 당연히 아닐 것 같고요. 이제 뭐지? 검증 가능한 정보들을 이걸 온라인에서 이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내가 누구인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인터넷상에서도 검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자격과 관련된 이제 많은 모든 내용들을 검증 하도록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내 이름이 뭔지, 아니면 내가 뭐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나이가 얼마인지, 아니면 뭐 직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검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내가 뭐 자산이 있는데 나는 자산이 뭐 1,000만 원 이상인 자산이야,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신체가 건강해, 같은 뭐 그런 정보들도 사실 검증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어떤 관계 같은 것들도 사실 검증할 수 있죠. 내가 이제 뭐 여기 계시는 누군가하고 뭐 이렇게 아는 지인이야, 뭐 이런 정보들 같은 것들도 이제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거 같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인터넷상에서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사생활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생활은 근데 보호되어야 한, 뭐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이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는 거죠, DID가. 그래서 DID는 이제 DID라는, 그건 그냥 어떤 아이디인데, 아이디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건, 무슨 비트코인, 아니 이더리움 주소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꼭 이런 이더리움 주소처럼 생긴 건 아니어도 되는데, 약간 앞엔 DID로 시작하고 그 다음엔 요걸 이제 만든 어떤 프로젝트, 그 뒤에는 식별번호,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겨 있어요. 그래서 얘가 가르치고 있는 건, 요 아이디를 가지고, 이 아이디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DID 문서, DID 다큐먼트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를 이제 이 아이디를 보면 알수 있게 됩니다. 실제 중요한 정보들은 DID 문서에 있어요. 그러면 DID 문서에 있는 정보는 뭐냐면,
이 아이디의 주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들이 뭔지가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공개키들이 뭐 내가 다섯 개가 있는데 내가 무슨 인증을 할 때는 공개키 1번을 쓰면 된다. 이런 정도의 정보들이 있고, 이건 사실 비밀값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든지 찾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은 블록체인 안에 이제 저장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근데 이제 사실은 신분증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블록체인 위에서 올릴 수는 없을 테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런 정보들이 있겠죠. 누가 발행해줬는지, 뭐 여권이면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자다. 아니면 무슨 학생증이면 어떤 대학교가 뭐 발급자가 될 테고, 뭐 이런 어떤 발급자 정보,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격 정보들, 이름이 어떻고, 뭐 학위는 어떻고, 졸업연도는 어떻고, 뭐 이런 어떤 자격 정보들, 그리고 이제 발급자가 이게 내가 발급한 게 맞다는 걸 이제 증명하기 위한 어떤 전자서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을 거고, 그런 발급은 되게 다양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어떤 병원에 갔더니 내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고 키, 몸무게, 시력 같은 것들을 이런 형태로 이제 요기럴 땐 발급자가 어떤 그 병원이 되겠죠. 그런 걸 이제 발급받게 되고, 이제 이런 발급받은 정보를 이제 verifiable credential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이제 개인 정보이고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같은 곳에 당연히 올리지 않고 이제 안전한 곳에 저장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DID를 쓰는 뭐 지갑 같은 거겠죠. 그래서 그런 곳에 이제 저장을 하게 이제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내가 이런 자격이 있다는 걸 이제 검증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내가 받은 자격 증명서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이제 증명하고 싶은 거. 예를 들면 내가 내 이름하고 내 키만 증명하고 싶다. 그러면 그 증명서 중에 내 이름하고 내키 정보만 뽑아가지고 내 서명을 붙여서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이게 내 서명을 보고 내가 제출했다는 게 맞다는 걸 이제 한번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제출한 게 맞는데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봤더니 이건 어떤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뭐야 발급한 정보에 키가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이 병원을 믿을 수 있으면 이 정보는 맞겠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이런 절차로 이제 보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특이한 건 우리가 신분증 같은 경우는 그 신분증 자체가 verifiable credential이면서 그걸 제출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걔가 이제 verifiable presentation이 되지만, 이제 요 DID의 모델에서는 이제 내가 이제 받은 증명서 중에 내가 실제로 검증받고 증명해야 되는 정보만 모아서 전달할 수 있다. 뭐 그래서 이제 중간 단계를 한번 두는 요게 이제 좀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이제 DID가 이제 요런 구조로 만들어서 이제 할수 있는 약간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 이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증명하는 것도 가능하죠. 예를 들면, 내가 대졸인 것만 증명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어느 대학교를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대졸인 것만 증명하려고 한다면. 그럼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 아니면 뭐 30대 이상이 되는지만 증명하고 싶은데, 그러려고 내가 몇 년생인지를 이제 뭐 공개하진 않아도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규격상으로 이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얘가 이제 약간 놀이동산 가면 저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110cm 이상의 어린이만 이제 탈수 있다고 그러면, 저 그런 어떤 발을 두고, 저 발을 이제 통과, 이렇게 걸리면 이제 탈수 있는 거고, 저거에 안 걸리면 다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러면서 저 아이의 이제 정확한 키를 이제 제출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저거보다 넘는지 작은지 뭐 이런 것들만 이제 검증할 수 있는 뭐 이런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하나는 이걸 이제 보통 이제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이런 종류의 이제 증명들을 할때 보통 뭐 네이버, 구글, 뭐 페이스북 같은
그런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이제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구글 아이디를 가지고 다른 데 가입을 하면 그 정보들을 사실 구글이 알고 있고 구글이 그게 맞다는 걸 증명해 주는 방식이지만 얘는 그럴 필요가 없죠. 아까 그냥 내가 제출한 베리파이어블 뭐 프레젠테이션을 상대편이 그냥 검증하기만 하면 그러면 중간에 누가 개입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어떤 증명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그래서 중간자가 이제 필요 없이 검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이슈어가 이제 이슈어도 모른다. 나는 어떤 증명을 발행해 줬는데 그 이슈어가 계속 얘가 그게 맞아라고 계속 확인해 줄 필요가 없이 그냥 그 이제 증명 받고 싶은 사람하고 그 검증하라는 사람들끼리만 이제 통신하면 이제 해결이 되네. 뭐 요게 이제 좀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다시 돌아보면 뭐 아까 그냥 정리해 드린 것처럼 뭐 요런 것들 뭐 부동산의 소유주를 확인한다든지 뭐 계좌의 소유주를 확인한다든지 뭐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이제 기술이 이제 DID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뭐 DID는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기술이기도 하지만 뭐 블록체인 서비스에도 이제 활용될 수 있는 기술 인것 같고요. 현재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건 이제 W3C에서 이제 그 규격화 해놓은 이제 DID 모델인데 저 모델 자체가 이제 막 확산되는 것보다는 저런 모델하고 이제 NFT도 사실 약간 비슷한 특징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결합해서 뭔가 하려는 시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폴리곤에서도 폴리곤 아이디라는 것들을 이제 뭐 런칭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네,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